팀던 17 해설 성취도 확인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잘 받았고요. 볼까요? 1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요. 네. 어느 게 들어가면 안 되나요? 4번 pretty요. pretty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대화의 빈칸이니까 A가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hello 안부도 묻잖아요 A가. 읽어보세요. Hello, how is it going? 인사했고 안녕 이랬고 how's it going의 뜻은? 어떻게 진행하는 중이니? 그렇죠.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 안부 물어봤어.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안부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면 fine 했으면? fine은 꽤 좋아. 뭐 그런 뜻이. 잘 지낸다는 얘기고. 네. great. great. 끝내주게 잘 지내고. 끝내주게 잘 지내고. alright. 좋아. 좋은 거고. Not so good은. 그렇게 좋진 않아. 이거는 안 돼. 얘들 셋은 똑같네. 다 잘 지내는 건데 얘는 못 지내는 거지. 네, 어쨌든 다 잘 지낸다는 얘기. 아니 뭐야, 안부를 묻고 답하는 거네. 네. 그러고 나서 얘가 또 뭐라 그래요? How about you? How about you는 여기서 무슨 뜻이야? How about you? 너는 정말 How about you? 너는 어떻게 넌 어떠냐 이 말이죠. 네, 넌 어때? 그럼 이거 지금 상황에서 how about you 대신에 뭐 써도 돼요? How is it going? 그렇지. How is it going? 또는 How are you? 그렇죠. 이거 결국은 뭐 묻는 거를 되물은 거예요. 안부 묻는 걸 되물은 거죠. 네. 그러니까 how is it going? 뭐 예를 들어서 how is it going 했는데 alright. How about you? 이랬으면 뭐 좋고 넌 어때? 한 거죠. 근데 얘는 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안부 프리티가 꽤랑 상당이잖아요. 예쁜이랑 꽤 상당이. 근데 대답하는데 넌 어떻게 하니? 했을 때 I'm pretty 하면 yep. 지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기 예쁘다고 얘기. 여기 그럼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고쳐주면 돼? I'm pretty. I'm pretty 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Pretty good. 그렇죠. Pretty good. 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꽤 잘 지낸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머지와 쓰임이 다른, 넥과 쓰임이 다른 걸 묻고 있는데 네. 몇 번이 답인가요? How is the weather? 5번이요. 5번이 다른 거야? 왜냐면 5번이 5번 weather는 날씨라는 날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How is the weather? 하면 오늘 날씨가 어떠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소리 내리고 볼까요? 1, 2, 3, 4.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going? How are you? going 아닌가? doing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보는 건데 5번은 다 5번은 날씨 묻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물어보고 네. 있는데요. 어떤 게 들어갈 말 맞을까요? 알맞은 거 골라가지고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그 알맞은 거 골라서 ABC 세 사람이 하는 대화를 완성시켜달라고. 네. How are you? How are you? 했더니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에. 이거 5번이요. 5번이요? 네. 그럼 완성시켜달라니까, 그러면. This is my roommate, Kate. This is my roommate, Kate라고 A가 그랬더니. 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Glad to meet you, Dave. 그럼 이 ABC 중에서 Kate는 누구야? Kate요? C요. 그렇죠, 얘가 Kate죠. C가 Kate예요. 그러면 B는 이름이 뭐야? Dave. A는 이름이 뭐야? 이름이요? A 이름이요. 안 나오죠? 네, 안 나와요. A는 데이브하고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사이야? 데이브하고 아는 사이인데 아는 사이고. 데이브하고 케이트는 서로 모르는 사이야. 처음 만났네.
A가 데이브도 알고 케이트도 아는 사람인데 이름 네. 모르겠고요. 네. 그 데이브하고 케이트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5번 소개하는. 소개하기. 네. I'm fine은. I'm fine. 나는 잘 지내는 거. 네, 잘 지낸다. How are you? 넌 어떤? 어, this is my new bag. 이거는 날. 이것은 날. 새 너 새 가방이야. 이거 소개한 여기까지는 소개하는 건 맞는데 이건 가방 소개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건. Let me introduce myself. 나 자신을 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겠다는 얘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 2, 3, 4, 5 중에 뭔가 어색한 게 있다는데요. 찾았나요? 네, 2번이요. 2번이 어색해? 네. 그럼 2번을 빼고 그러면 잘 되는 모양이네. 그럼 대화를 읽어볼까요? I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enny. Nice to meet you. I'm Carl. Carl. Nice to meet you too.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가 뭐라고 한 거야? 나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나 자신을 소개할게요. 나 저의 이름은 제니입니다. 그럼 A 이름은 제니네. 네, 제니. 그랬더니 B가 뭐래? 그랬더니 B가 Nice to meet you 하고 자기 이름은 Carl이라고. 만나서 반갑다 이랬고 제 이름 Carl. Nice to meet you too. 나도 만나서 반갑다 또한. 네, 제니. 그럼 얘는 왜 못 들어가? 왜냐하면 What's up은 무슨 일이니 잘 지내고 있니? 라는 안부 묻는 둘이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뭐 아무 묻습니까? 네. 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네 문제씩 보여줄게요. 네. 1, 2, 5, 6 중에서 도원이가 틀린 문제가 있나요? 틀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네. 그럼 안 되는데. 있었나? 없었어. 다 맞았어? 아 잠깐만 저 확인해 볼게. 아니 지금 네가 보고 지금 보고 해야지. 뭐 딴 거 보고 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있는 거 같아요. 아무도 그런 게 없어? 네. 그래? 네. 다 맞았어? 다는 아니고 전체로 CMG 뒷장. 우리 1, 2, 5, 6 중에서 다 맞았다면 네가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닌데.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왜 2번은 채점 안 해놨어? 어? 2번이요? 자 그럼 1번 답은? 1번 답이요? 응. 장님 됐습니다. 5번이요. 뭐가 잘못됐는데? 5번이 expensive는 그 비싼이란 뜻인데 저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렴하는 뭔데? 저렴하다요? 어. 아니 저렴한 거요? 분명히 내가 설명한 다음 시간 재점검해야 되겠지. 네. 그럼 나머지 애들은 맞으니까 읽어주세요. 1번은 player 뜻도 얘기해줘야죠. 선수, 그 다음 weak, 약한 그 다음 amazing, 놀라운 famous, 유명한. 오케이, 그러면은 weak의 반대말은 뭐예요? strong. 오케이 강한.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I'm interesting in math. I'm interesting in math라고 재점검할 거고요. 그 다음 5번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바르게 배열해 달랍니다. 그러면 아, 대화라고요? 응. 네. Hello. Jacob. Hello, Jacob. 응. My name is Lina. Hello, Jacob. My name is Lina. 그랬더니, 그 다음? 아, 잠깐만. 다시 할게요, 다시. 응. CBA인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 I introduce myself. I am Jacob. 그랬더니? Hello, Jacob. My name is Lina. 그랬더니? Please to meet you, Lina. 이렇게.
예, 그럼 뭐뭔 소리 하는지 우리말로 해석해 주세요, 이제. 나 자신을 소개할게. 나는 제컵이다. 오, 그랬더니. 안녕, 제컵. 나는 리나. 나의 이름은 리나야. 그랬더니. 만나서 기뻐, 리나. 그럼 이거 A는 누가 하는 말이야? A요, 제컵이요. C는 누가 하는 말이야? C도 제컵이요. B는? B는 리나요. 이거 틀렸다고 했던데? 응. 왜 틀렸었어? 뭐 때문에 틀렸었어요? 아마도 배열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배열을 했었는데? BCA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B가 먼저고 틀렸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빈칸에 못 들어가는 거 고르라는데? 뭐가 못 들어가나요? 5번이요. 5번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5번은 민지털이라고 하니까 민지의 여자 형제.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만근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못 들어간 거는 여기에 있는 건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얼. 만약에 얘가 뭐라면 들어갈 수 있어? is. 그렇지. is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시털이 많다면 시털즈라고 붙어야 돼요.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렇지. 그러면 얘는 위니까 r 맞고 day니까 r 맞고 there. 좌에 나와 있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day. 이게 day야? my friends. my friends. 나의 친구들. 데이가 데이야. 데이야. 얘 재점검할 게 있네. 뭘 재점검해야 될까? 그다음에 예. 지금 이제 3번하고 3, 4, 7, 8이 보이는데 3, 4, 7, 8 중에서 틀린 문제는? 3, 4, 7, 8 중에. 7, 8 중에 틀린 건 없나요? 4번이요. 4번이 틀렸어? 4번이 틀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3번은 어느 게 정답이야? Let me introduce myself요. Let me introduce myself. 그러면 쭉 해석 읽고 해석해 주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I'm Susan. 그랬더니 My name is Peter. 그럼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나 자신을 소개할게. 나는 수진이야. 안녕. 나의 이름은 피터야. 그럼 A 이름 뭐야? A야 수진이야. B는? 피터. 둘은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거야? 뭔 사이? 처음 만난 거지. 네, 처음 만난.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4번은? 4번이요. 알맞은 거 고르는 건데. 어느 게 답이야? 안 맞은 거. 3번이요. 3번에 안 맞아? 네, 3번. 그러면 쭉 대화를 완성시키고 뭐라 하는지 해석해 줘. How is going? 그랬더니. I'm alright. How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Very well. Thanks. 오케이, 그럼 해석해 줘.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나는 좋아.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매우 잘. 고마워. 왜 고맙다 그런 거지?
안부 물어봐줘가지고 안부를 물어봐줘서 고맙다. 그 다음에 7번은 이번 못 들어가는 거야? 4번이요. 4번이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 이 child는 아이라는 뜻인데 child라는 아이 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안만 길어봤자 대이니까 못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 거야? is 이제 내가 못 들어간다. 그렇지. 지들 R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이네요. 8번 문제 답. 이 8번 맞았었나요? 틀렸나요? 맞았었던. 오, 그럼 완성시켜줘. This. This book is. This book is art. Art. This book. Okay. 천천히 해. This book is ours. 아, 그럼 1번이 답이야? is ours. 그럼 이 ours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래? 소유격 대명사. 그럼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지? 소유격 대명 소유격 플러스.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격과 상황에 맞는 명사 이름씩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 hours는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hours는 우리할 것 hours 그리고 지금 이제 this boat is ours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우리할 것이다. 이거 대신에 hours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지? Boat is 그 아 까먹었다. 대전거 한번 해볼게요. 예. 됐습니까? 예. 여보세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9번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네 문제씩 보여줄게요. 네. 9, 10, 13, 14가 보이는데 이 중에 틀린 거? 있는 것 같아요. 없어? 그럼 이제 알맞은 말 넣어서 완성하고 해석해 주면 되겠네, 그거는? Bill is near some is near some here? Bill, is your son here? 그랬더니 Yes, he is. 오케이,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Bill, 너의 아들이 여기 있니? 그랬더니 그래, 그는 여기 있어. Yes, he is here. Here. He는 뭐 대신 왔어요? Bill's son. My son. My son. Yes, my son. 얘가 빌이잖아요, 지금. 네. 얘가 빌아라고 불렀으니까 얘가 빌이겠죠. 대답하는 거. 네. You 무슨 격이라 그래? 너의 소유격. Mine. Mine, 나의 것. 네? 무슨 격이야? 소유격 대명사. 아, 그럼 mine는 무슨 뜻이야? 나의 것이요. Mine는 나의 것. 그럼 mine는 무슨 격이야? my요? my는 일단 my는 소유격이고요. my는 나의 것이니까 소유격 대명사. my son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나의 아들. 안만 길어봤자. 나의 아들. 안만 길어봤자 he. 여기 있는데. 아 그래요? he는 무슨 격이야? he는 그. 목적격? 난 주격인 줄 알았네. 에 주격? He is가 무슨 뜻이야? He is here. He is. 그는 그렇다. He is here가 무슨 뜻이야, 근데? 그는 여기 있다. 그럼 is의 뜻은 뭐야? 비로 에 있다요. 얘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 비동사요. 비동사는 몇 가지 뜻이 있어? 네? 비동사는 몇 가지 뜻이 있어? 있다요. 그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이야? 있다요.
무과다 만들면 주격 아닌가요? 무과다 만드는데 안 만기라고 했으면 주격이랑 했어요. 무슨 목적격이야? 네. 그렇구요. 자, 그러면 시간이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자, 이거 재정검 할 것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준비해 오도록 하십시오.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